지금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집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릴게요.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 테이블 위에는 질문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나중에 사회자께서 취합해서 대신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사 시작 전에 먼저 패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관옥 인천일보 미디어국장입니다. 정영관 동아일보 논설주관입니다.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겸 논설실장입니다. 다음은 한국신문방송 편집인의 회장을 맡고 계신 추승호 연합뉴스 TV 상무겸 보도본부장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건너뛰고요. 조정 SBS 보도본부장입니다. 이종락 서울신문 편집인입니다. 권태호 한겨레 논설실장입니다. 남궁욱 JTBC 보도국장입니다. 네, 그럼 먼저 추승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신문방송 편집협회 회장 추승호입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본부장 겸 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편집인협회로서는 매우 뜻깊습니다. 저희 편집인협회가 새로 이제 본격 토론 브랜드로 론칭한 편집인 토론의 1회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편집인 토론은 편집인협회 회원인 신문과 방송, 통신의 편집, 보도 분야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격 토론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집인이기 때문에 품위와 절제를 지키면서 그러나 짚을 것은 날카롭게 확실하게 지적을 하는 그런 토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집인들이 만드는 토론은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1회 편집인 토론에 모신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출이 된 집권 여당의 대표시죠. 김기현 대표 앞에는 이 당정 간의 어떤 자율성과 상호 의존성을 조화롭게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또 여소야대 국면을 내년 총선을 통해서 바꿔서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또 중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편집인 토론을 통해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집권 여당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소통의 창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인 패널 분들의 아주 예의하고 분석력 있는 질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SBS 보도본부장 조정입니다. 네, SBS 보도본부장 조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한 지가 1년이 지났고요. 우리 사회에 해결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각 언론사의 보도 책임자들과 함께 여당 대표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김기현 대표의 기조 발언을 듣고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수의 부상 양해하시면 앉아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추승호 회장님과 여러 임원직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 김견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당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지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로 취임한 후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언제 100일이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바빴습니다. 당 내부의 문제도 또 야당과의 문제도 정부 출범 초기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던 당정대 관계의 문제도 시급한 과제여서 그 일에 계속 천착하느라 바깥 여러 가지 언론과의 접촉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00여일 지나면서 당내 안정화도 이루었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대 관계도 정립되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생 현장을 돌면서 민심을 듣고 또 우리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통합 행보를 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데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신문방송 편집인협회와 함께 되어 의미도 크다고 생각하고 초청해 주신 정부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한 사회 현안의 해결과 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 당의 의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늘 정치권, 우리 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해 오셨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참으로 아픈 과거입니다만 그 탄핵의 경랑 속에서 결국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것도 또한 국민들의 변화의 요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어지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구가했던 민주당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를 선택해 주신 것 역시 무너졌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변화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의식 수준에는 많이 미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때로는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정치권 전체의 비호감 지수를 최대한 낮추고 호감 지수로 다시 선순환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먼저 달라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어저께 당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회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보수 세력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우리 당이 그와 같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퀀텀 점프를 만나는 디딤판 역할을 하겠다 하는 각오의 피력이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좀 더 전향적인 협조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때로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저는 나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당을 달리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민주당으로 될 수 있기를 기다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개혁과제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국회의원의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의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와 같은 것은 이제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개 선언하신 만큼 그에 맞추어서 실천적으로 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으로 특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폐단입니다. 이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해서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정수의 감축 문제 또한 국민들의 대다수가 열망하고 있는 것인 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10% 감축하고 더 열심히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한다면 우리 국회가 보다 경쟁력이 높아져서 국민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400일이 넘었었습니다. 그간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다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무더기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권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권 탓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저희들은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정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잘못된 점을 전환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던 정책을 바로잡는 데는 어쩌면 10배, 100배의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한번 들어서고 나면 빠져나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공정과 상식이 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될 것인데 다만 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그 뜻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 정상화와 비정상의 완벽한 정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면 끝까지 그 길을 고독하다 하더라도 가야 할 것이고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른 길이면 그 길을 결연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중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세우고 부정부패에 대해 가차없이 엄단한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정한 보도와 편집을 통해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우리 방송계, 언론계, 신문계, 이렇게 언론계 종사하신 모든 분들께서 정론 직필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방향키를 설정해 주시면 잘 참고해서 그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 생각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이 정도로 줄이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패널 토론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열정적이다, 뭐 격정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평들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여러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치개혁 방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원수 감축이나 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 얘기는 아니었고요. 과거를 보면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빈말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께서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총의를 모아갈 것인지 그런 그 대표로서의 각오와 큰 틀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 과제로 제가 제시했던 것 중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여러 지도부와도 충분하게 여러 차례 의논을 하고
의견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내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원 정수 그리고 그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당연히 저는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 안 하고 돈 받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불체포특권의 포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안하겠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난 탓인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민주당 내부의 전략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대표가 직접 국민들 앞에 선언하셨습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문제는 실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원래 원고에도 없던 것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견들을 나름 추측하는 걸 말씀들을 들어보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초창기에 발족을 하면서 그 당시에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던 사람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혁신이 아니라 반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니까 그 국민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오늘 상당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7명 중에서 5명 혹은 6명이 친명계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라고 하는 지적이 벌써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을 예견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 명단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비명계의 여러 가지 반발들을 어쩌면 사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던 것이다. 매우 전략적인, 정략적인 의지가 담겼던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추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당연히 이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의원들 전원의 서약을 받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모든 의원들 우리 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토론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정치 분야의 질의는 김광덕 서울경제부사장 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광덕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코인 의혹, 그리고 돈봉투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등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님께서는 그 지지율이 그 저조한 이유가 여당, 대통령실, 정부 중에 주로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뭐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게 전화 면접을 하는 경우하고 ARS라고 하는 경우 차이가 꽤 많아서 그 편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저희들이 앞서기도 하고 어떤 저희들이 뒤떨어지기도 하는 것은 나타나고 있는 통계라고 봅니다. 그 통계 수치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국민들께서 아직도 우리 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그 확신이 아직도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해야 될 숙제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김광덕 부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또 민주당 내부에서 각종 부정부패 비리 의혹들 내부의 갈등들이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거진 직후에 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때는 올라가더라.
그게 납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가 떨어져도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2~3%포인트가 올라가더라. 근데 그게 우리 상식이 부합할까? 우리 당이 안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우리 당은 뭐 떨어져도 그 상태는 좋은데 어떻게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사안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 민심에서 녹여질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2~3%포인트 올라가더라. 그래서 하여간 이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표본 수집이나 여론조사의 문항, 배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분석에 소요될 그런 정열을 다 국민들 민심은 데 쏟아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뭐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렇다고 하는 인식 자체에 기반하여서 우리 당 지지율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지지율이 저희들이 이렇게 급하게 반등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딱 쪼개져 있다. 굉장히 이게 팬덤 현상들이 고착화되면서 그 국론이 양분된 것이 국민의 이제 양분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당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 과연 제대로 조발 이룬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더 이상 이와 같은 팬덤에 이끌려가는 것은 안 된다. 뭐 흔히 개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과 좀 관계를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 제 대표 연설에도 그런 취지를 어저께 담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당에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굉장히 강한 주장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강한 주장을 가진 분들에게 마치 우리 당이 종속되어 있거나 그의 무슨 지시에 따른다거나 이런 형태의 발언을 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저희 당과 저는 전혀 그런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보더라도 우리 당이 보다 중도로 의원으로 확장해 나가서 이 진영을 깰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중도로 외연 확장 지역의 호남을 포함한 우리 그 약세 지역, 취약 지역들이 있습니다. 취약 지역으로 진출을 위한 우리 그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 지금 사실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고요. 최고위원회도 지금 전남북 광주에서 지금 네 번째인가 제가 열었습니다. 계속 현장도 방문하고 있고 계속해서 방문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진영을 깨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과 부분입니다. 결국은 여당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바꿔놨는데 뭐 했는 것이 뭐였냐라는 비판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 비판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저는 참 답답한데 이게 입법을 통해서 뭘 해결하려 해도 잘 안 되고 거꾸로 입법들이 막 그냥 역행하는 입법들을 민주당이 막 일방통과시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이 많아서 어저께도 제가 국민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는데 어떻든 뭐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져서 앞으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에 관한 보충 질문은 다른 분이 해주시죠. 네, 지지율 회복 방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욱 국장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JTBC 남궁욱입니다. 예, 지금 모두 발언에서 국민 통합에 집중하는 노력을 해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오셨고요. 야당 탓만 해온 게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입법 과제들이 전부 다 후퇴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다시 또 민주당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어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주선하시거나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만약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뭐 야당 대표의 만남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의 대표와 여당의 대표와 사이에 있는 그 회담, 현안 해결을 위한 회담조차도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그동안 공개 TV 토론 형태로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여야 대표 사이에서의 회담도 야당이 저렇게 거부하는데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난다. 그러면 여당, 야당, 국회가 왜 존재하느냐. 대통령하고 야당만 존재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게 제가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도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 후에 실무자를 통해서 뭐 좀 만나자고 했는데도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마침 행사장에서 만나서 옆자리에 앉았을 때 얼굴 한번 봅시다. 뭐 밥이나 먹으면서 아니면 소주라도 한잔 하듯이 이렇게 했더니 술밥은 친구하고나 먹어라. 그러더니 TV 갖다 놓고 그 앞에 다 공개된 자리에서 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세상에 여야 사이의 현안을 가지고서 서로 속내에 관한 얘기도 좀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디냐? 우리는 어디까지 양보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각자 자기 주장만 펼치는 형태의 회담을 하지만 그게 회담이 되겠습니까? 그게 서로 양당 사이의 대립만 더 격화되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할 뿐인데요. 그런 형태로 지금 야당 대표가 자세히 견지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촉구합니다. 당장 불체부터금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만나서 그걸 어떻게 할지 의논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추경에 저는 반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과제를 얘기하니 좋습니다. 야당 얘기는 들어봅시다.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라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추경을 얘기하자. 그러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여야 대표의 회담이 먼저 우선이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가시죠. 대표님께서 생산적인 당정대 관계를 오늘 기조연설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현재 국민의힘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입니다. 대표님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일각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을 두고 여의도 출장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당정 협의를 매우 자주 하고 지난번엔 대통령과 당대표를 매월 두 차례씩 회동하는 것을 공식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분쟁이라기보다는 의견 다툼을 벌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참 조금 전에 우리 남궁 국장님 질문 대답에 하나가 빠진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공개 회담만 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뭐 TV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니까 언제인지 좋습니다.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다만 TV 토론과는 별개로 현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숙의를 할 수 있는 비공개 회담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양자를 병행해서 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우리 권태호 실장님 주신 말씀 답변 잠시 드리면 여의도 출장소,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대통령 여의도 출장소라는 얘기는 수십 년 정치 역사를 계속해서 관통해왔던 용어이고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늘 그런 비판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그걸 적용할 것처럼 그런 전혀 과거와 다른 모습이라는 데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어쨌든 국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과는 또 별다른 지위와 역할과 책임이 있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잘 수렴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그 민심을 대통령과 행정부 사이에서 녹여내는 것 그것은 또 여당이 해야 될 어떤 숙명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국민들에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죄송하다고 그러셨는데 죄송하지는 아닌가 늘 그런 욕을 먹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통령과 뭐 회담, 뭐 1대1 회담 자주 하겠다. 근데 사실 굉장히 자주 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 가면 10번 이상은 만난 것 같습니다. 1대1 형태로. 그런데 뭐 그 만남을 언제 만난다, 뭐라고 만났다, 만난 결과가 무엇이라고 일일이 브리핑에 드리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대통령과 사이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속내를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이 사람 또 나와가지고 뭐 미주알 고주알 내 속내를 대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되면 있는 대로 다 허심탄회한 얘기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뭐 카메라 앞에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 실제로 서로 간에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나는 것 이외에도 수시로 뭐 전화를 하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계속해서 뭐 밤늦게도 새벽에도 전화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정대 사이에 정책의 어떤 뭐 부조화 혹은 불일치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난 적은 없다라는 것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노동시간 뭐 저기 그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갑자기 뭐 69시간 근무냐 아니냐 이런 언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가 된 직후여서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제가 당대표가 되기 며칠 전에 벌써 이 충분하게 정부 사이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정책 발표 이미 외부적으로 발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 조율이 사실 제가 대표가 되고 된 이전에 이미 다 뭐 어떻게 된 진행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했다. 탄력적 근무제도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당대표가 되기 이전의 일이었고 제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각종 현안에 관해서 정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우리 당과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정책이 삐그덕거렸다, 엇박자 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 공개적으로도 그 대수비회의에서도 발언을 하셨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물론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그 민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과 사이에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을 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심에 대한 것들 만나서 잘 전달하고 있고 또 대통령 생각도 들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때는 뭐 1시간씩 어떤 때는 2시간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합니다. 10분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원보이스로 나올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 아까 좀 근태호 실장님께서 주셨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 고위당정회의를 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고위당정회의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주무장관이 보고를 하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 책상을 치면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장관이.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뭐, 한전의 적자도 누적되어 있고 이러다가 한전의 그 신용위기가 오면 자칫하면 전체 금융시장에 우리나라 증권 금융시장에 위기가 온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행정 실무적 의견을 가지고서 지역요금을 뭐 10% 올리겠다, 12% 올리겠다 하는 순간 이것은 실제 결과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책상을 치면서 안 된다고 제가 한 서너 번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 현안이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공산품의 인상을 가져오고 결국 그러자나도 인플레가 높아서 어려운 마당에 또 다른 인플레를 가져온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그로부터 한 두 달 정도의 당정 조율을 거쳤습니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안 된다. 그때까지 안 된다고 제가 그랬고 그래서 한 두 달 정도의 조율을 거친 다음에 나름의 자구책을 발표하고 그 인상률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버텨서 두 자리 숫자를 안 올린다라는 방향을 정해서 일부 인상을 발표하면서 한전이 버틸 수 있는 체력상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었고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다행스럽게도 그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나름 아직은 예측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감이나 그에 대한 불안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어졌고 오히려 지금 물가는 안정 추세로 하향 안정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매우 긴밀하게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걸 행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인천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제가 그 가면 현장이 어떤 험악한 상황이 될지 잘 알았지만 현장에 가 그분들 말씀 듣고 야근도 많이 맞았습니다. 아주 혼도 났습니다. 뭐 어떻든 여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분들 말씀 들으면서 전세 사기 대책 물론 100% 완벽한 것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그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드리고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이 더 이상 번져나가면서 국민들이 전세 폭등 문제가 혹은 전세 불안 문제가 야기되지도 않도록 하는 결과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전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정책을 처음 입안할 때부터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될 주제가 많습니다. 짧은 질문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인데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윤관호 국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총선 공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기 앞서서 그 대표님께 원래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책 어젠다 제시는 물론 야권과의 대화 채널 가동 등 여러 측면에서 주도권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에 가려져서 존재감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니까 이 대표님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선거 연설하는 것처럼 강한 톤으로 강력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셨는데요.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표 연설에서 하이톤으로 외쳤던 그런 모습들은 이 대표님께서 의도된 어떤 계획이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표 연설을 하시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셨던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짧게 가급적이면 격정적인 모습을 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냥 그저께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고서 제가 준비했던 연설문의 한 30, 40%를 다시 그날 오후에 고쳤습니다. 아니 출범한 지 1년 갓 넘은 정권 그것도 국회에서 입법 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있습니까? 정부 입법 거의 90% 이상 전부 다 가로막고 정부 하겠다는 건 전부 다 가로막고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통과시키지 않던 그런 뭐 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뭐 또 지금 방송법, 뭐 자기들이 노랑봉투법 뭐 막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정권 갖고 있을 때 왜 안 했습니까? 그 좋은 법. 그래 놓고서 이 오포 정권이라니, 뭐 압구정 정권이라니 이렇게 얘기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30, 40% 고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돈 낱말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 그날 오후에 새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진짜 사돈 낱말이다. 사법 리스크에 돈봉투 비리에 남탓 전문에 그 말만 하는 국회 특검 보기 이런 모습이면서 뭘 그렇게 잘했다 그러시느냐 당신들 5년 동안 잘한 게 뭐가 있냐라는 지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본심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에 이어서 내년 총선 공천 관련 여쭙겠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총선인데요. 지금 국민적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불안과 불만 이런 여론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현직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폭적인 그 물갈이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선점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될 텐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이랄까요? 또는 당원 당구 개정, 뭐 새로운 인물 발굴 등등 집중적으로 당대표로서 힘을 쏟아서 내년 총선 판을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라고 당내 전략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시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 공천만 되면 당헌 당규 개정이 첫 번째 화두로 떠오릅니다만 저는 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천하무적이고 뭐 무결한 무원무결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고 제도가 허술해도 운영을 잘하면 그 규정과 상관없이 결과는 우수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헌 당규 여러 차례 고쳤고 이래도 고쳐보고 저래도 고쳐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만들어진 당헌 당규가 나름 많은 고민의 결과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를 한다. 그 상향식 공천제에서 경선 방식은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거 50%, 여론조사 50%. 그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책임당원 쪽에서 추첨을 통해서 그걸 뽑아낸다. 그래서 책임당원 50%, 책임당원에서 모자라면 일반당원에서 나머지를 채우겠다. 그래서 당은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거기에 또 그래서 우선 추천 지역, 그러니까 뭐 당이 이 책임당원이 아주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약 지역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우선적으로 뭔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도도 만들어 놓았고요. 또 그리고 배심원단 제도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칙과 그에 따른 그 어떤 좀 더 변형된 모습의 그런 그 뭐 나름의 리모델링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뜯어고치는 것이 결코 우선이 아니다. 상향식 공천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그에 대해서 당헌 당규에서 정해준 몇 가지 예외 사항에 맞추어서 그에 맞추어서 진행을 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당헌 당규 개정은 지금 특별히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총선은 결과적으로 저 여당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과고 또 하나는 인물이다. 여당 맡겨놨는데 성과를 좀 제대로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문제인데 성과를 내기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법인세율을 당장 낮추자 그래도 법인세율도 결국은 지금 선진국 수준을 못 낮추고 어정쩡하게 지금 봉합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 정권 시절에 22% 법인세, 지방세를 빼고입니다. 지방세 10%를 빼고 22% 최고구간이었는데 지금 그걸 민주당 정권 시절에 25%, 3%를 올렸단 말이죠. 결국 그걸 우리가 다시 22%로 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내리고 24%로밖에 못 내린 상태인데 이런 것들 하나 고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요. 우리 KICTP라고 그러죠. 그 K-칩스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반도체법. 그것도 사실은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국 사례, 일본 사례, 미국 사례 보면 엄청나게 팍팍 지원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유럽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하는데 이렇게 인색하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좀 더 많은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못 담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참 힘든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희망을 듣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인물 문제인데 좋은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총선 승리의 가장 또 지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재량이 있는 범위가 바로 인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인물들이
상향식 공천제도를 통해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관리자로서 공천 전체 관리를 진행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 공정하게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저에게 좀 기회가 있는 것은 우리 당 의원 숫자가 민주당 의원 숫자에 비해 지금은 적은데 꾸려 얘기하면 우리에게 빈 공간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채울 수 있는 공간 여력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면 그러면 좋은 인물들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탄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